저희 한국등산박물관에서는 2014년 4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과의 공동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불그릇 등잔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등잔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유물 20여 점, 그리고 제주민속박물관의 전시유물 5점, 그리고 우리 박물관의 전시유물 해서 다 합쳐서 지금 한 12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어둠을 밝힌 빛, 그리고 2부는 일상을 지킨 빛, 그리고 3부는 예를 밝힌 빛,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는 전통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부엌, 찬빵, 사랑빵, 안방에서 쓰였던 등기구,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민속품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그 등잔 불꽃 앞에서 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실내, 실외, 그리고 소재별, 그렇게 해서 다양한 등기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일상이 아닌 예를 밝힌 홀례, 제례를 밝힌 초라든가, 그리고 화초, 그리고 청사초롱, 이런 유물을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등잔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안방에서 전부 모이면은 그때 이제 등잔을 켜고 공부도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하고 했는데, 그 등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잔입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느 나라든지 그 잔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놓고 쓰는 게 가장 좋았는가 하니, 덜퍼덕 앉은 상태에서 눈높이보다 조금 낮은 때까지 불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느질도 하기도 쉽고 책 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등잔은 전부 바닥에다 놓고 바닥 받침을 만들어서 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잔을 올려놓은 것이 등잔입니다. 여러분들, 그 온돌 문화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왜 우리 등잔이 불 높이가 전부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를 온돌에서 찾을 수가 있죠. 1969년에 수원에서 삼부자가 같이 박물관을 열었습니다. 그림이나 도자기는 없어도 밤의 생활이 됐는데, 등잔이 없었으면 밤의 생활이 됐을까? 돈보다는 우리 민족의 삶의 혼을 한번 모아보자. 그것이 삼부자가 결정해서 모으게 된 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등잔이 모여져 있고 등잔 박물관이 생겨있는 유래입니다. 이것이 우리 등잔 박물관의 역사.